자, 오늘 할 말씀 로마서 9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로마서 9장이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셨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 글을 그런 식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9장 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했어요. 그 민족에 대한 그 슬픔이 있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걸로 시작한다고. 그 민족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저주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양자된가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된 씨에서 나온 자녀들만, 이렇게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의로서 받으려다가 그걸 놓친다. 지금 이거 문맥이 그거거든 지금 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절까지 그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개인이 원해서 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자비를 달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제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의의 법에,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1절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30절에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 의해서는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길이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칼빈주의자들처럼 읽으면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9절에 그러면 내가 내게 어째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면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런 문맥상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개념을 다 이 사람 칼빈주의자들은 없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기로 정해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 당신이 나 태초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지 않았냐, 지옥 보내기로. 근데 왜 나한테 왜 거역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아이디어로 읽어요. 칼빈주의 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자비를 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주의자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비를 주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말해? 자비. 그 자비 주는 방법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 나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영혼 세계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왜 나한테 시비냐, 이런 아이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자비를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들이 다 그 자비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왜? 그들은 행함으로 받을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한, 32절에 그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문맥이 다 이어지는 거라고. 그걸 놓쳐버리면 아까 내가 읽은 것처럼 칼빈주의자처럼 그렇게 읽어버려. 지가 정해놓고 왜 나한테. 그 사람들이 심판대에 가서 그럴 거라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지옥 가라 그러면, 아니 태초에 미리 정해놓고 나 지옥 가라고 정해놓고 내 잘못 아니지 않냐,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가 못 믿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 내가 의지로서 믿을 수 없게 만들어놓고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 왜 의지를 주지 않았냐 이러지.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해서 안 된다. 믿으려고 그래도 못 믿었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심판대에서. 잘 구경하세요. 심판대에서 분명히 그런 자들 수없이 나올 거야.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예, 네, 그 칼빈주의자 이 사람아 그러면 여기다 가로하고 칼빈주의자 이렇게 써놓으면 딱 맞아. 네.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째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애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잘 봐요. 첫째,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네.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음을 받은 것이. 언제 지음을 받았어요? 태초 전에? 아니죠. 영원세계에서 지음 받았어요? 아니라고. 예. 그 세상이 시작된 다음에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언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토기장애가 같은 진흙덩이로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진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태초 전으로 다 몰아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애와 진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디모데 후서 2장 보세요. 우선 신약부터 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2장. 어떨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그냥 엿장수.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엿장수야. 그러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뭐에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우리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릇,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빚어주고 천한 그릇으로 우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너는 이렇게 얘기 아니라고. 내가 깨끗이 하는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되게 만드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천한 데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기장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귀하게 빚어주고 천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하나님 왜 귀하게 빚어주고 천하게 빚어. 예레미야 18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다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태초 전에 예정해가지고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자 여기서 왜 주님이 다시 만들었느냐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 이거야. 내가 니네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빚을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비를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자비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약은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러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작품을 그냥 망가뜨리려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빚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한테 달린 거야? 이 민족들한테 달린 거라고. 하나님이 태초 전에 니네는 이렇게 만들고 니네는 이렇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거지. 그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해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다. 내가 이제 저렇게 귀하게 만들다가 부셔버리겠다 이게, 니네들이 싸가지가 없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우리에 달린 거야.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이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안 하는 크리스천들은 귀하게 안 쓰신다 이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버리지.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 가서 고하여 말하라. 그렇죠?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찬스가 있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기 전에 그거는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얘가 니네들 안 보내니까 내가 얘를 완악하게 할 거다 예언하신다고. 그러나 그 전에 두 번이나 기회를 준다고. 파라오 네가 보내라. 그런데 노 땡큐. 보내라 노 땡큐. 그래 칵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고 여기처럼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천하게 만들고 깨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키면 귀하게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 뭐 이거보다 더 크리한 게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가. 응? 그래서 19장 4절에도 19장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그 10절에 보면 그때 너는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트리며 그랬잖아요. 깨버린다고. 깨버려.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에 그를 한계를 깨트린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트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이것처럼 선명한 게 있어요. 칼빈주의자 말한 건 전혀 틀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 다시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역하면 깨트리고. 주님이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선하게 돌아와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깨트리겠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로마서 9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칼빈주의자의 말하는 건 전혀 상관. 우리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태초 전에 다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우리한테 야단치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알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 깨진 상태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과 36절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진노. 뭐 예수를 거절해서 진노 받는 게 아니야.
거절하기 전에도 벌써 진노 아래 있는 거야.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예, 이렇게 단두대 아래 단두대 옛날에 만화 많이 본 사람들 단두대 생각날 거죠. 툭. 예? 그 단두대 밑에 깔려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전에 벌써 다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빚어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전혀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잘 이용한 로마서 9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엿장수처럼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라고. 자, 하나님은 자비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니네가 자비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모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니네가 자비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네들 나보고 엿장수라 그러지 말라. 응? 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22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봐가지고 알죠. 아, 우리에 달린 거구나. 우리에 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는 거구나. 22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게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그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맨 처음에 봤죠. 인간들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2장 5절에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로마서 2장 5절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어. 왜? 인간들이 이 짓을 하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이거라고. 인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만 브레임하는 거야. 태초 전에 나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놓고 왜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지. 에, 그럼 믿으면 돼요. 그럼 뭐라 하는지는? 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또.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 머리가 돌아. 그럼 믿겨지지 않지만 믿어요 그럼 이 말씀. 그러면 안 믿겨지는데요? 아니 이거 로마서 10장 9절 이거 믿어 지금 안 믿겨지네. 미친다고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들이 사람 크레이지하게 만든. 자, 로마서 9장 23절 영광에 이르도록 예?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What if God 그래서 What if라고 예. 가정이야 가정.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은혜 특히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의 밑에 있는 그 상태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소멸케 하시는 부리신 그분하고 영원히 사는 거야. 생각이 끔찍하지? 소멸케 하시는 불, 불 속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중 하나님의 그 품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이고 하나는 사랑이야. 그럼 어디 가서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에 달린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캐토릭 가서 세례도 받고 미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자비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교회 다니면서 은사주의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면 가겠지 이런 자들. No. 하나님의 자비의 길을 얘기해 주셨잖아.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 그럼 간단한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해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므로 인내하셔서 멸하시게 하는데 들어가는 거야. 골로서 영원히 소멸케 하는 불로. 그러나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즉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영원히 영생을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렵게 무슨 뭐 칼빈주의 예정론 이거 그런 식으로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그렇게 된다는 걸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해요. 그러나 파라오에게 준다고 기회를. 회개해라 이거야. 보내라 이거야. 그런데 파라오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파라오는 지옥 보내려고 그랬다. 천만의 말씀.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미리 알죠. 쟤는 지옥 가래다. 얘는 언제 구원 받을래? 다 안다고. 그렇게 해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옥 자식들한테도 기회를 준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 설교한다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몇 번 주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누구 탓할 수 없어. 자기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릇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할 필요 없다. 그 다음 24절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지. 그 방법대로 와야지 된다 이거야. 근데 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올라 그런다 이거야 지금. 그게 문제라 이거지 지금. 니네 멋대로 자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같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호세에 그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다. 이건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후에 돌아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이방인에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얘기하느냐 하면 27절에 얘기가 있다고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상태에서 구약의 그 당시의 교리적으로는 주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시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시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자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즉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대로 하는 자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때 즉 예수의 부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 그 유대인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다시 25절 호세에 그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 때 그 인용, 그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젠타일들. 왜? 24절에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잖아요. 30절에.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죠. 여기서도 이사야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약 이
교회 시대에 봤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걸 주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를 얻는 방법이 틀려졌다 이거. 십자가 사건 후에. 즉 이제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져야 된다 이거 니네들이. 예수의 부활, 죽음, 장사된 부활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신한 자들만이 그 의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지금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다음 31절.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왜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이거야. 그 답이 32절에 있잖아요. 어째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냐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다 그렇게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침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어가지고 목이 부러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을 부러뜨리는 거 하나님. 여러분 목 부러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에? 여러분 목에다 기부스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봤어? 제발 그렇게 목 부러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을 끝내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걸로 보지 않고 그냥 칼빈주의자처럼 그 개개인의 이방인들에게 적용해버리면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자기네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기가 지옥에 가기로 정해놓고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따지고 살고 있어 지금. 믿음을 안 주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다. 왜? 칼빈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칼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믿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세뇌 교육이 된 거야. 장로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내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 보면 물어보면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음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와야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기쳤어. 사기.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고. 믿는 것은 자기가 어린애처럼 하나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지 양심이 더러워가지고 아멘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